네. 우리 인우군이 스페인 잘 갔다 왔고 최 PD님도 하와이 잘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버즐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건우도 일본 잘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잘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삼각지에서 공연했습니다. 삼각지를 예, 다녀오셨군요. 삼각지로 역시 SGJ죠? SGJ죠. 네, 삼각지. 네, 그렇습니다. 삼각지에 우리가 진짜 공식입니다. 블루스 소사이어티 한국 지부. 거의 오. 쭈꾸 조인트 조그만 클럽인데 네. 그것도 괜찮더군요. 앰프가 다 조만한 것들이야.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해갖고 베이스 앰프는 좀 크고요. 네. 그리고 보컬이 짱짱하게 나가니까 네. 아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슨 아. 조종실도 필요 없고 아주 그렇군요. 블루스 소사이어티. 예, 꼭 네. 놀러 오십시오. 블루스 한국 지부. 소사이어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근한 2주 만에 같이 세트장에 앉았는데 뭐랄까? 이게 오래 쉬었다고 해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전혀 안 네, 들고요. 들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질릴라 그래. 역시 집에 가고 싶고요.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뭐 왔는데도. 예비 훈련 같은 거왜 이렇게 졸렵지? 잠도 푹 잤는데. 아, 그리고 2주 동안 확연히 달라진 게 있다면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도 여기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갑자기 추워진 네, 건데 그렇죠. 따뜻한데 갔다 더. 왔으니 야 이게 완전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갔다 왔고 캐리어를 풀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그 온수매트 세팅. 아, 그거 해야죠. 네, 예. 온수매트 세팅하고 그 오늘도 온수매트에서 이렇게 기어 나와서 아침에 막그막 차가운 물에 막 이러면서 네 씻는 거 제일 싫어하는 기분인데 군대 생각이 나기 예.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기분인데 벌써 그런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곧 스키장이 개장하겠어요. 예. 네, 짧은 가을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는. 두 분이 외국에 갔다 오시고 건우까지 가니까 네. 지진이 나던군요. 아, 이게 깜짝 예, 놀랐습니다. 깜짝 어저께 놀랐습니다. 5.4? 예. 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 수능이 연기가 예. 됐잖아요. 수능 일주일이 연기가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 6번인가 8번. 여진이, 예. 그쵸. 그 연기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예. 여진 보면서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전국의 수험생들은 지금 완전 멘붕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바로 컨디션 전날에 조절이야. 컨디션을 딱 맞춰 해놨을 텐데, 그 얼마나 허탈하고, 그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게 또 2018. 컨디션 조절한 사람은 극소수고. 아니, 그렇게 했지만, 네, 다들 이걸 노리고 있을 것 같다. 수능만 끝나면 그죠? 텔레를 사겠다. 아, 그죠? 내가 놀 시간이 일주일이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죠. 그래서 2018 수능은 아마, 야, 기억나지? 그왜몇년 전에 지진 수능 예, 있잖아. 일주일 미뤄진 거, 이렇게 기억되겠죠. 예, 이번 포항 수능이. 수능 또는 지진 수능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하여튼 수험생 여러분들 일주일 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들 그 지진 힘내십시오. 피해, 네, 최소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2주간의 이야기들을 브리핑 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팬더 재팬 클래식 50텔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만 9천원 가격 가지고 있고요. 98cm 전장에 46mm 두께 픽가드 포함. 네, 75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애쉬 바디 원피스 메이플 슬림 C 쉐입 넥. 그리고 메이플 지판에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지판은 아니고 네, 통이죠, 이거죠? 통. 통이죠, 통. 네. 그리고 고토 머신 헤드에 42mm 너트 너비로 굉장히 얇은 네. 네. 좁은 요 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공률 7.25인치. 요새 다 일펜이 거의 요런 7.25인치. 클래식죠. 네. 184mm 반지름에 엄청나게 빈티지한 지판, 브라운관 지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1 빈티지 아, 스타일 프레젯. 브라운관 지판이라 그래, 그걸? 아니, 제가 그냥. 아, 만든 건데. 평면 TV 나온 네, 건 아, 평면, 브라운관 예.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공률이죠. 네, 빈티지 싱글 코일 텔레 픽업, 3웨이, 셀렉터 원볼륨 원톤,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무게 저희가 미리 써놨죠. 예.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저희가 애쉬라. 너무 오랜만에 잡는 영점이라 예, 안 맞을 것 같아. 구상? 6693. 좀 많이 틀리는데요,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게 내가 맞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안 되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재놓을 걸. 이런. 7, 오, 8.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저는 66이니까 1, 5 차이 납니다. 1, 2 차이 납니다. 아, 선생님이 맞추셨군요. 이게 맞췄다고 하기에 어쨌든 좀. 이거 중간에 있네요. 예. 7, 8, 3.78. 둘다 엉망이란 예, 얘기죠? 엉망이죠? 네, 3.78. 아,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되겠어요. 전전 날쯤에 재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전전 날쯤에 악기 리스트가 안 나온다는 거. 띠로리.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이거
참 좋죠. 이게 여기를 알 처리를 했어요. 아유 참 잘 만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거 참 잔망스러운 그런 연주감을 가지고 있어요. 굿굿굿 마샬이고요. 어우 힘이 아주 좋네요. 그러네요. 어우 왜 이렇게 일본가 답지 않게 힘이 상당히 좋네요. 굿굿굿. 네, 약간 핫한 느낌이 맥펜을 연상시키는 예. 네, 그런 느낌의 오 그러네요. 네, 자.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마샬로 시작해서 펜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아도 너무 좋은데? 신나는 펑키 리듬으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클린에서의 그런 푸들푸들한 감성과 그리고 핫한 그런 개인 톤에서의 맥펜을 네. 연상시키는 네. 그런 힘과 네. 그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아주, 아주 세심하게 처리되어 네. 있네요. 그렇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느낌. 네. 116만 9천 원 많이 네, 많이 적절한 가격도 그렇고 싸네요, 예. 네 괜찮은 기타를 봤습니다. 시청자 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평은 1953화의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리말리아 익스플로러 커스텀 아티산 모델이었는데요. 짐루트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빌리 마킹 플라잉 동님 네. 짐루트는 원래 잭슨을 메인으로 B시리치 PRS 같은 거 썼습니다. 그러다가 팬더가 짐루트를 꼬시면서 쇼마스터 라인도 소개시켜주고 텔레 시그니처도 만들어주죠. 이런 정성에 감동한 짐루트는 본인도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스트라토캐스터 스트라토캐스터 시그니처와 현재 재즈 마스터까지 팬더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짐루트가 뭔가 막
취향이 막 너무 독특해갖고 막 그쪽으로 막 찾아갔다기보다는 팬더가 짐루트를 꼬셔서 그 꼬심에 응해준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 짐루트 시그네처의 발생 과정을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짐루트 관련 상품이나 언급 때마다 이런 글을 쓰는데 묻히더라고요. 또 묻히겠죠? 안 묻혔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김구아님. 네, 이렇게 시청자 한 줄까지 하나 드렸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학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악기를 업으로 하지 않으시는데 기타는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꼭 사십시오. 80년대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이고요. 네. 그 건우도 뭐 일본 갔다 왔죠. 근데 그 일본의 배려감을 느끼려면 꼭 그 여관 같은 데 안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아, 그 료칸 여행 같은 거 료칸 여행 같은 거 안 가셔도 되고요. 네. 자, 한글평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배려. 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딱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한글평이기는 한데요. 네. 그런 일본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맥펜의 그런 핫한 어떤 그럴까요? 사운드적인 성향을 갖고 온 모델. 그래서 일펜과 맥펜이 접점으로 딱 이렇게 모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맥상통. 일맥상통. 오, 네, 좋다.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일본과 멕시코의 중간쯤 하와이 이럴 줄 알았어. 위치적인 중간이요. 네, 일맥상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짜잔. 좋네요. 아주 86만원에 가격 좀 네. 적절하고 배려와 핫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욕감에 온천물이 뜨겁다 뭐 이런 그러네요. 네, 점수 몇 대면 8.5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수 받았는데 욕감에 온천물이 뜨겁다. 네, 배려도 있고 핫함도 있네요. 아, 네. 뭐 그런 료칸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1펜 클래식 50 텔레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갔다 오시면서 예, 갔다 오시면서 돌려서 딱 사오면은 네. 아무래도 일본 가서 하면 좀 싸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지금도 싼데. 그렇죠.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50 텔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펜더 재팬의 클래식 60 스트레스 스페셜입니다. 네, 다음 이거는... 시간은 바르샤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164만 9천 원의 가격을 갖고 있어 좀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요거는 네. 또 스트레스 생각하셨던 분들 또 1펜과 맥펜의 또 그런 사운드의 접점을 또 찾을 것인지 네, 오랜만에 네. 로즈우드네요 저거. 네, 기추가 네. 주목이 됩니다. 포페로가 네, 아니고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아.